네, 오늘 말씀의 12절 다 같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보면은 암소가 등장하는데요. 이 암소가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새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끼가 막 우니까 젖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젖을 줄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이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가서 젖주려면 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가 우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짐승의 본능이다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막 어떻게 할까? 예, 저쪽으로 갈까? 아니면 벳세메스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좌우로 이제 치우치는 거죠, 그죠? 돌아설까 말까? 그거를 하지 아니했다. 그러고는 벳세메스까지 그냥 싹 가버렸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송아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이 광경을 블레셋 방백들이 봤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시 국가의 왕들입니다. 봤어. 자, 신기한 일이죠. 자,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런 소가 있냐,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이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당연히 짐승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갔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 해요. 사명. 따라서 합시다. 사명.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면 그냥 새끼를 얻는 거예요. 예? 불임소가 아니면 새끼를 얻는 거예요. 암소는. 새끼를 낳았으면 송아지 젖을 줘야지. 예? 누가 젖을 줍니까? 어미소가 젖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싣고서는 소야 너 벳세메스까지 가라. 벳세메스는 이제 블레셋 땅에서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땅 들어가는 그 도시가 벳세메스예요. 거길 가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명이에요. 사명. 그냥 일반 소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예, 직분을 맡아서 허락한 것은 사명이요. 내가 교인 되고 싶다고, 나 세례 받고 싶다고 세례 줬단 말이에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인턴십을 하죠. 인턴십을. 그래서 서울의 집사 해보라고. 그래 또 시켰어. 그랬더니 서리 집사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 이제 사명이 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경계로 옮겨놔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소중해서 뽑힌 거죠. 뽑아가지고 할 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당에서 추천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나는 집사의 직을 감당하고 나는 권사의 직을 감당한다.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아멘? 사명이에요. 몇 년 전에 독립영화로서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던 영화가 원앙소린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 2, 300만 명이 봤다죠. 봉하에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 소가 있었는데 뭐 20년을 넘게 살았죠. 그죠? 뭐 25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몇 년 동안 쭉 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소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영상에다 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소가 늙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봉화장에다가 데리고 나가서 소는 일을 해야 되잖아. 힘세게. 그래서 이제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흥정이 안 돼서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는 이제 더 기력이 세해지니까 결국에는 소가 죽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네, 소가 죽을 정도 되면 그냥 보통 같으면 뭐 소는 이제 도살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일도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뭐 고기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다 주고 가는 게 소의 일생 아닙니까? 근데 그 영상에 담긴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도록 놔줬죠. 네, 죽도록 놔줬습니다. 자기의 그 수명을 다하도록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상 일하던 그 밭에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하나 만들었지 아마. 소 묶고 나서 무덤을 했잖아요. 예? 지금 말하면 장례를 지내준 거지, 그죠? 그게 뭐가 됐는가 하면 그 할아버지 집하고 그 소 죽은 무덤하고가 관광지가 됐어요. 예?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소 중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 촬영한 소가 있는가? 못 봤죠? 그죠? 봤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 소를 가지고 몇 년씩 영화 촬영은 누가 합니까? 근데 이 집 소, 할아버지 소는 주인공에 대해서 영화 촬영했다고. 그러고 죽을 때도 아주 그냥 명예롭게 죽어가지고 무덤까지 다 해줬다고. 그러면 이 소하고 지금 이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하고 누가 더 수준이 높은 소예요? 또 여기 봉화 사람 있으면 또 아마 봉화소다 그럴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봉화소는 아니지. 봉화소는 할아버지랑 그냥 일하다가 뭐 이렇게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냈다. 거기까지 수준이 더 이상은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암소는 뭐예요? 벳세메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탈취당했거든요. 뺏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에다 싣고 가라 해서 이 암소가 지금 이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거룩한 소예요. 거룩한 소. 이게 사명을 이룬 소입니다. 사명을 이룬 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일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주일날 낮 11시에 다른 일 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주 하등급이야. 예? 가서 또 자는 사람은 잠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돈인가? 어디 가서 노는 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본분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한 백성인데 수준이 굉장히 높은 백성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다 돼지머리 놓고서 절하고 야단입니다. 죽은 돼지야 복 달라고 그러고 한심합니다. 인간이 IQ도 상당히 높을 텐데요. 예? 비명향산 돼지 보고 가서 절 달라는데 돼지가 저주 안 주면 다행이에요. 예? 인간의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뽑고 뽑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직분을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멍에를 메겠습니다. 십자가 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오늘 집사님들이 세 분이 집사 임직을 하시는데 숫자로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김명식 집사님이나 박동주 집사님이나 정갑도 집사님이나 진짜 오늘이 가문의 영인 줄 아세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을 거룩한 직을 받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정말 내 인생의 수준이 확 높아지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맡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딱 세 분밖에 안 뽑혔습니다. 이번에 세 분밖에 안 뽑혔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살고 사명을 따라서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사명 중에서도 진짜 애국자가 돼가지고 국립묘지에 영광스럽게 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범인들도 많아. 예? 정말 경찰이 돼가지고 참 민중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만 짓고 도망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인간들도 많다고. 등급이 달라요. 친구끼리 법정에서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판사요. 하나는 피고자야. 범인이야. 죄인이야. 지금 형벌 받아야 될 사람이야. 같은 학교를 하고 같은 동창이라도요. 나중에 운명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너무나 다른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정말 선한 뜻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제대로 된 그런 등급이 나오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뒤로 꽁무니 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면은
신앙생활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평생 소원이거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네, 우리 이진희 장로님은 기도만 하시면 울먹울먹해. 아,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게 체격이 제일 큰데 당당하고. 근데 막 하나님 앞에 쓰면 막 감동이 있는가 봐. 우리 장로님은.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앞으로 그냥 콱 울어버리세요. 도대체 우리 소원이 뭘까? 예?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냉랭해.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냉랭해. 아, 백화점 가도 탁 가면 오늘 백화점에서 막 세일한다 그러면은 아, 뭐 살까 이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야. 마트 가서 원 플러스 원만 해도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막 쓸어 담습니다. 장바구니에다가. 어떻게 말이야.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 정말 제가 살아있는 게 은혜요. 지난날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 살아있는 게 은혜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보면은 막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마귀의 자녀 같아. 막 보면 어떨 때 보면은.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신학교에서 성적 순이 아니에요. 좀 깡패 같고 이게 노는 한량 같은 사람들이 목회를 잘한다 합니다. 일설에. 또 그랬다 하면 또 저 멱살 잡혀가니까 안 되고요. 아니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이게 깡다구가 있고 좀 이래야 되죠. 정말 선비 같고요. 이렇게 막 고지것대로 막 뿌린 대로 거들라고 그러면요. 진짜 돌아버려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정말 살아있는 것도 제가 은혜고 또 교회가 정말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간 것도 은혜고. 왜냐하면은 일산에 왔을 때 얼마나 그 피자집이 많았습니까 일산에. 그죠? 네, 햄버거집도 거의 다 날아가고 얼마 없습니다. 김밥 천국에 다 날아갔어. 일식집도 뭐 그랬는데 요즘은 저도 안 가요. 우리 만나러 생기고 나서 또 일식집을 안 가. 손님 대접도 여기서 해. 오면은 밥 먹자. 그냥 그렇게 해. 다 없어졌잖아요. 네?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열었는지 모릅니다. 일산에도.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막 종교부지나 가지고 있고 종교부지 가지고 있다는 건 재벌입니다. 재벌. 시작부터가 재벌입니다. 세상부터. 아, 그런 교회나 몇 개 남아있지. 어느 교회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없어.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지하실 바닥부터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극히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일곱 교회를 쭉 봤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래 야, 은혜되죠.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막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 모아놨다 해서요 그게 최고라고 안 합니다. 작은 능력, 학력도 떨어지고요. 뭐 이게 뭐 경제력도 떨어지고요. 어찌 보면 막 직업도 불안하고요. 다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산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꾸중도 안 하고 칭찬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기도예요. 장로님 하시는 기도가. 저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순교는 돈은 있지만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어. 말 안 하겠습니다. 괜히 또 우리가 또 너무 그런 거 생각할까 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태어났으면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 부름받았으면 직장에서 부름을 받은 대로 사명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정말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사명을 다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뽑혔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중에서요 가장 등급에 들어가지 않는 거룩한 등급에 속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여기 교회 중에서 일꾼으로 뽑혀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뭐 한번 이렇게 일탈 행동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서 일탈 행동 하다 보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데 한번 넘어지고 두번 넘어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기준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예,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사명 감당하는 것까지는 받는 것까지는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완수해서 끝까지 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끝까지 가는 비결을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소가 울었어요. 송아지 생각이 나서. 근데 앞으로 갔어요. 자, 앞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게 순종이고 충성이라 해요. 예? 순종이고 충성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순종이요, 순종. 이 베세메소로 가는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소 중에서 힘이 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소는 수레를 끌고 가는 거는 식은 죽 먹겨. 실제로 교회에서요, 집사직을 받고 권세직을 받았을 때 이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잘 없어요. 아, 글을 몰라, 뭘 몰라.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닙니다. 순종하고 충성할 것으로 보고 세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 자랑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 못한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모자라면요,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다라는 생각하면 다 깨져. 100점 100패요.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낮에 좀 저기 탄영공원 가서 이제 철봉하다가, 여러분 철봉하면 몸짱 됩니다. 철봉만 해도 몸짱이 됩니다. 조금만 해도 하루에 한 5분 10분만 투자해도. 제가 봄에 여기 우리 황룡산 여 위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철봉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 한 30초 매달렸어요. 그때 힘들더라고. 굳은살이 막 박여가지고요, 확 벗겨지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장갑을 끼고 하지만은,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턱걸이를 해보니까 몇십 년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 지금은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저 공원 공사하느라고 이제 황룡초등학교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근 시간,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6시야. 밥 먹으러 6시쯤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또 와요. 이제 가는 길에 황룡초등학교 들러가지고 철봉을 해요. 근데 지금은 한 10개 합니다, 한 번에. 그러면 3세트 하면 30개 해요. 근데 한 번에서 한 10개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야 돼요. 예, 숨 좀 쉬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매달리면 10개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20개 하라 그런다 못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 내가 턱걸이 하나 하는데 둘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한장한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근력도 회복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좀 해봐요. 그러면 여기 어깨도 안 아프고, 예? 막 여기 손 관절도 안 아프고, 예? 그게 스트레칭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옆구리가 S라인이 되더라고.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S라인이 됐을까 생각했더니, 그거 철봉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시간 나면 여기 헬스장 가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철봉만 매달리고 있어도 옆구리에 살이 다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배에도 막 이렇게 복근이 생기더라고. 이건 뭐 신천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가서 실습을 해보세요. 자, 능력 때문에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내가 할 때는 하는 것 같지만은 힘이 빠지면 턱걸이 더 이상 하나 못 해요. 나중에는 철봉 매달리라고 하면 그냥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인정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인정도 끊어야 돼. 아, 사람 좋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예? 다 여기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 잘못 생기고 사춘기 때 삐딱기로 가고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막 저기 교도소 가서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 영향을 받았는데 나쁜 쪽에 영향을 받은 거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니까 나도 울고 따라가고, 누가 놀러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누가 시험이 되니까 나도 시험에 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거 하냐, 그죠? 그냥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똑바른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면
정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 터닝 백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라톤 하는 프로 선수들은 2시간에 들어오잖아요. 아마추어 중에서는 잘 뛴다는 사람이 3시간 뛴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4시간 이상 갈 거예요. 안 해봤지만은. 그냥 걸어가도 시속 8km로 가면 5시간이면 가요. 5, 8, 2, 40, 40km. 걸어가서 8km 속도로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5시간이면 걸어가도 가잖아. 안 쉬면. 목적지 도달하는데 이상이 없다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는 그만두고 포기하고 딴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치 않는 거. 내 마음대로서 좀 천천히 하더라도 가고 또 가고 그렇게 가면은 못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순종한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이런 이게 재직 정도 되면요 남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인도해야 되지 분위기 봐가지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하는 거지 이게 한 마음으로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저는 명절이나 이런 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일단간에 명절이 꼈다면 주일날 교회를 안 와버려요. 저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더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명절을 줬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성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명절 싫어요. 또 뭐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동안에 설교 준비가 유예되는 부분이 없어요. 빨간 날이 3개 껴도 주일은 또 오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몸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 다른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아, 오늘 낮에 그랬더니 그런 뭐 그 추억 만들기 위해서 여행 가면은 올 때 다투기도 한다고 그랬더니 누구더라 뭐 백인수 집사님 그랬다는데 아,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는데 우리 집은 있어요.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추억이야. 막 끔찍한 추억입니다.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근데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면 예를 들면 우리는 기분 나쁘고 시험 들면 안 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제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목사님 웃음꼴 나는 거. 목사님 기분 나빠서 오늘 주일 교회 안 나오고 설교 안 했다 이래 보면 어떻게 돼? 아니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안 되니까요. 그래 신학교 얼마나 엉터리인지요. 졸업도 다 시켜줘. 그거 하면 안 돼 이제. 신학교 막 받아가지고 졸업 막 시켜주면 안 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부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턴십이거든요 일종에.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인턴십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 교회에서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돼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토요일날 피곤하면 자도 되지만 저는 예 자면 안 돼. 어제 제가 좀 빨리 나간다고 나갔는데 한 12시 10분 전에 이제 밤에 준비하고 이제 나가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내려가는데. 그랬더니 임직 뭐 이렇게 뭐 새벽 기도 뭐 특송. 이거 보니까 어제 많이 보던 거야.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은 광고가. 우리 많이 봤죠. 지난주 내내. 그게 어제 밤 12시 한 40분, 50분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예, 오늘 우리가 저 창립주일이고 임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붙어 있는 게 똑같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또 못 참지 제 성격에 못 참지 그래서 사무실 딱 갔더니 예, 우리 저기 뭐야 저 양무리 목사님하고 이은미 선사님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아니다 그 10시인가? 10시쯤에 제가 오면서 그래. 들어오면서 그랬다,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그랬어. 10시쯤인가?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예, 오늘 임직예배 끝나면은 수건도 타월도 드리고 선물로, 그 다음에 또 식사는 국수 대신에 밥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서 붙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탄절 오고 하니까 연말 예배 주일날 이렇게 광고 나간 것도 거기다 좀 붙이고, 지금 첫째 주인데 다음 주가 둘째 주면 금방 성탄절이다, 2주 후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붙이고, 그 다음에 네팔도 좀 어떻게 했는지 갖다 붙여라 해가지고 이제 붙인 겁니다. 그게 지금 밤 어제 12시 넘어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막말을 한 겁니다. 기분 나빴겠지. 그래도 예 하고 이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12시 한 10분 전인가 이게 내려가서 보니까 그것도 빠진 거야. 그래서 뭐 식권은 안 받고 국수 대신 밥, 그건 또 제가 또 수정 하나를 낸 겁니다. 그래서 또 가다가 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겨우 붙이고 이제 올라왔는데 안 돼, 이거 또 뜯어고쳐 이래가지고 지금 그 게시판에 붙어있는 게 그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사명으로 한다는 것이, 순종을 한다는 것이 뭔가 생각해야 돼. 그냥 우리 생각대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면은 이거는 순종 못해. 예? 기분 나빠도 하는 거고, 아파도 하는 거고, 뭐 늦어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교역자들 그 출근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교역자들 메일이 있어요. 저녁 메일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다 주고받는데요. 메일로 출근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예? 양무리 목사님은 이제 어젯밤 아마 새벽이지 2시 넘어서 나간 것 같아. 거기 보니까 발송 시간이 2시 몇 분으로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는 거고요. 사명 있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힘없이. 아멘? 그래서 그럼 그런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니네로 가라 그랬으면 니네로 가야지, 다시스로 갔다가 가면 안 됩니다.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야 되지. 내 생각에 고기 없다고 나 안 가요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예,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아,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서 세웠는가 봐. 아니에. 우리 성도들이 나 인기 좋아서 세웠는가 봐.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야지 지금 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송아지 저쪽으로 가요. 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지 앞으로 가는 거지. 그 은혜가 없으면, 기도해서 은혜가 없으면 뒤를 돌아가게 되고 딴 생각해가지고 그 힘을 딴 데다 쓴다고, 교회 부셔버린 데 쓴다고, 교회 도움이 되는 데 써도 우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방향이 똑같으면 힘을 합치면 삼겹줄 역사는 끊을 수가 없고 하나가 천이 되고 천이 많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걸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은 이건데 기도하고 났더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라고 한다 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야 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순종하고 베스메스로 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두고, 내 생각을 버려두고, 내 기분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 내가 뻘떡뻘떡 살면은 사고 많이 나요. 변명하지 않는가, 핑계대지 않는가, 잘난 척하지 않는가, 성질 부리지 않는가.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죄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생각해도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죽었다 생각해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들이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런 미완성의 작품이기 때문에 뿔날 때도 있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멀쩡한 데도 기가 죽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교회 와서는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는 눈에다 넣는 보배로운 그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왜 기를 죽냐고. 교회 와서도 뭐라고 하면 기죽어가지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가 좀 안 됐대. 아니 안 된 거는 세상 일이고 교회 와서는 그냥 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고 가야 되거든요. 결과를 보고. 근데 만약에 우상 섬기는 사람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파멸이라 해서 파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 인생 끝까지 헤매고 다녀. 뭐가 뭔지를 몰라. 예? 미신 섬기니까 혼란해가지고요. 가치관이 없으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정말 아름답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정말 신자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요. 페이스북 저크버그가 페이스북 창시자죠. 이 사람 주식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 딸 낳았는데 예?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래매. 그래서 딸이 세상에 태어난 기념으로 55조를 기부했다는 얘기 들으셨지? 55조. 아, 우리 교회 5조만 주지 왜 거기다 다 줬을까? 그러니까 그게 99%를 내놨대요. 99%. 그러면 1%면은 아이고 굉장히 가난병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1%라도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박 집사님 얼마예요? 5천억? 예. 네. 아, 99%를 내놔도 5천억 부자니까 저크버그가 가난병이 됐다고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기쁜데 이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99%를 다 내놓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돈도 더럽게 벌면서요. 돈 쓰는 것도 더럽게 쓰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내놓고 제일 아름다운 거 내놓고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우리 남는 거고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썩어질 것들 위해 사지 말고 썩지 말 것을 위해 살아 했는데 오늘 우리 임직하신 분들이 앞으로 정말 상 받는 그런 분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도 다 동업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투표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을 지금 뽑혀서 섬기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명자들인데 우리 생애에 남을 수 있는 거 이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